산동네 철거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빈민운동을 시작했던 그 청년의 마음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대선 축하해. 덕훈입니다. 누가 좋아해? 우리 어머니. 별명이 뭐야? 작은 거인 임. 안양 동암구. 제2의 고향. 내게 정치란? 약자들의 힘. 나의 초심은? 철거민 절규. 저는 세 번의 경선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30%대로 떨어지고 4년 더해서 2016년도에는 40%대로 떨어지고 또 2020년 4년 더해가지고 50% 넘겨서 4년에 10%씩 넘겨서 이겼는데 제일 처음엔 이랬어요. 제가 나갔을 때 너 뭐야 갑자기. 4년 지났을 때는 아직도 안 갔어. 또 4년 지냈을 때에는 내 동생 병덕이로 하자.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 셋을 거기에서 키우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거기서 하고 슬리퍼 신고 아파트 호프집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 친근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잘하는 민병덕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막둥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농사일을 하러 가기 심심하니까 저를 항상 삽자루에다가 업고 또는 리아카에 싣고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11남매입니다. 집안일 할 때 허드렛 일 다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옛날에 B형 간염 이것을 잘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간 경화로 아버지 43살 되시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B형 간염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한 10년은 편찮으셨어요. 어머니가 닭장사를 하셨는데 그 닭장사라는 게 번듯한 게 아니에요. 부화장에서 닭을 떼가지고 새벽에 닭을 잡고 부엌에서 잡고 그것을 다락에다 이어가지고 5일장 다니시는 아이고 왜 이러냐.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평균 100점도 맞고 나름대로 그랬던 중학생인데 등록금을 못 냈다고 이제 수업 중에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손 들고 있었잖아요. 중학생인 제가 등록금을 내야 된다는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작은 누나랑 같이. 왜냐하면 어머니 밤에 혼자 힘드셔가지고 우시는 것들을 저희가 자주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흔 하나에 혼자 되셔가지고 지금 85이 되셨어요. 서울대 정치학과에 노동문제연구동아리 일사랑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일사랑의 랑장이 되면서 우리가 노동문제를 책에서 연구하나 실제로 우리가 노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 노가다 뛴
전체 몇 백만 원을 가지고 주변에 돈이 필요한 곳에 갖다 드리자 라고 했는데 근처에 신대방동 철거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거의 반파된 무너진 철거촌에서 다시 피는 신대방이여 이런 노래를 제가 막 만들었을 정도로 거의 반파된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그 돈 전달하러 갔다가 철거촌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라고 해서 야학을 하면서 철거촌의 그 빈민의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사에서도 한 2년 농성하고 동작구청에서도 3개월 노숙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게 최초로 만들어진 연구임대주택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철거촌에서 많은 분들하고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구청의 공무원 형님들이랑 논쟁을 많이 하는데 지침이 이렇고 이렇고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확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갑갑함을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법을 안다는 것은 싸움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 되자마자 민생과 관련된 숱한 법안들을 만들고 토론회하고 그런 와중에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 됐을 때에는 내가 그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변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돼요. 그럼 법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뿌듯한 지점입니다. 광주 광역시에 사는 30대 여성의 질문입니다. 딱 한 번 과거에 다녀올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희 아버지 등에서 업혀서 들었던 여름철 어스름의 나오는 그 기청이 터질 것 같은 개구리 소리 그 상태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스탠퍼드 바로 공대 옆에 있어서 그런 최첨단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울대 공대가 안양 비산동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라는 그 전철을 뚫으면 안양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는 하나의 루트가 더 생겨요. 거기에 인덕원이라는 네 개의 전철역이 다니는 엄청난 교통 인프라와 합해진다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는 입지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안양의 미래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민병덕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현재와 미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민병덕.